깨끗하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. 경치 좋고 산 밑에다 물 없어요? 땅에? 모르겠는데 닦았나? 예, 불을 다 키면 환했잖아. 와, 깨끗하게 잘 지으셨네. 이번에 공사한 게, 저 세팅이 돼 있으면 뭐라고 써요? 그 이치 야 엄청 넓으네. 침대가 들어올 거예요. 이 커플룸은 네. 야, 욕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네.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야. 거기 여심에는 그릇 같은 거 있을 불을 다 켜야 되나? 너는 세탁소로 가고 세탁실로 가고 너는 세탁기 하고 너는 실용 가가지고 여기 놓고 너는 세탁소 세탁 나와서 일어나 출발하자 진짜. 아, 여기 있지. 방이 전수 몇 개예요? 세 개. 세 개지요? 예, 화장실도 두 개, 거실은 15인방. 예, 가족이 큰 한 가족이 다 와도 며느리 딸들 다 쓰겄네. 이런데 쉽기. 예, 아주 잘 돼 있네. 그릇까지 아주 완고하게 다 돼 있구만. 먹을 것만 더 주면 돼요. 해주세요. 사무실이요? 예예. 거기 찍어볼로.
완전히 세팅돼 있는 방. 테이블이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여기 전수 해밀리 펜션이 몇 동이나 됩니까? 예, 7동이에요. 전. 7동? 전수? 예, 예, 방 수가 24개. 2층에 뭐 올라갈 거 없고. 한번 입을 찍으셔도 돼요. 여기서 찍어도. 방은? 예, 방은 없어요. 침대방. 그러니까 위에를 찍어주셔야 돼요. 아. 예, 보일러실. 화장실. 이 2층으로 올라가야 침대가 설치되어 있네. 예. 아, 그러네. 이야, 아주 낭만적으로 만들으셨네. 그래. 아주 엄청 넓구만. 계단도 아주 좋고. 그 정도면. 6인실 정상. 예. 좀 작죠, 거기보다. 예. 여긴 6인승? 예, 6인. 6인에서 9인. 그 정도. 아주 주방이 아주 깨끗하게 돼 있네. 주방이 아주. 제가 처음에 깨끗이. 욕실을 하면 뭐 깨끗해. 아, 방이 두 개네. 큰 방 하나 있고. 여기는 6인 기준. 아, 조명. 제 위에서 봤을 때는 15인 기준. 응, 그렇지. 아, 여기 여럿이 먹을 수 있는 밥상도 하나 있고. 잘 돼 있네. 그 조명이 특이하네, 뭐. 식기 같은 역할이 세팅돼 있어요. 아주 주방 시설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네. 아주 간단하게 아주. 여기 저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여기 해밀리 펜션이 제일 잘 졌는데 예. 딴 데는 또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이 새로 건물을 한 게 아주 최신형으로 아주 잘 졌구만. 이렇게 찍고 좀 땡겨서 전화번호 하고 저 위에 것까지 나옴. 형아 너 유튜브 나오겠다. 아주 깨끗하게 잘 졌네요. 이 십리포 해수욕장에서는 제일 아주 멋있게 잘 졌네. 패션이 해밀리 패션이 아주 제일 깨끗하네.